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리스 센터의 이윤주 원장입니다. 금일은 50대 중반 남성이시고요.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전두부부터 정수리까지 진행이 되셨고, 이분은 뭐 앞에부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대머리식으로 진행은 되지는 않으셨고, 이 정수리부터 해서 이 앞쪽으로 진행이 되는 여성형 타입의 그런 미만성으로 진행되는 그런 패턴에 전반적으로 숱이 약해지는 그런 탈모였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앞에 헤어라인은 그래도 머리 이렇게 가리시면 머리가 앞에가 있어 보이시죠? 근데 머리를 숙이면 완전히 거의 많이 비어 있으시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절개하고 비절개를 원래 혼영을 갖다가 저희가 처음에는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분은 한사코 절개식에 대해서 좀 공포심도 있고 살을 띄어서 꼬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수술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은 자기는 이제 한 번 정도만 수술을 갖다가 할 거다. 뒤에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해 보여도 앞에부터 해서 한 정수리 일부까지만 좀 심어 달라고 그러셔서 이분은 저희가 비절개식으로 해서 6,000모를 견적을 내드리고, 실질적으로는 6,800모 좀 넘게 추가로 저희가 이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젊은 분이고 나중에 또 수술을 뭐 물론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추가로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대량으로도 비절개식으로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지금 오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머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두 번째 사진 보면 완전히 소관이 비어 있으시죠? 그래서 앞에부터 해서 정수리까지 진행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절개식으로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수술 후 1년 후의 사진을 보면 정면과 머리를 숙였을 때 모습이 완전히 많이 달라지셨죠. 물론 모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완전히 뒤쪽 정수리 부분은 밀도가 아직 약하죠.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쓰지는 않고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앞에 전두부하고 중간 중두부하고 정수리 일부까지가 어느 정도 보강이 잘 되셔서 수술 결과에 굉장히 만족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아서 이분이 또 다른 친구분을 또 소개를 시켜준 그런 사례가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친구분들도 다 비절개로 하셨는데, 일단 단독으로, 물론 단독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분의 연세가 뭐 30대나 40대 그런 연령에 있었던 분이라면 일단은 절개도 좀 저희가 더 추천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50대 중반 후반 정도의 사회 연령이셨기 때문에 탈모가 어느 정도 꽤 많이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젊은 분일수록은 탈모가 진행되는 그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또 모발 이식을 추후에 또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젊은 연령분이 탈모가 진행이 광범위하게 됐을 때는 절개식도 같이 받는 것이, 나중에 추가로 이식할 모발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라든지 탈모의 진행 정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의사가 전문가의 의견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자가 물론 젊은 분이 오셨는데 나는 비절개로만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양을 좀 줄여서라도 해드리죠. 그렇지만 이분한테 정확한 사실은 얘기를 해드려야 돼. 이분이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병원들이 비절개를 갖다가 많이 추천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술 2분의 연령이 젊은 분인데 탈모는 어느 정도 진행됐고 또 일부가 또 진행될 그런 시간이 많다면 절개식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비절개로 원하면 저희가 비절개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없이 비절개로 해달라고 해서 비절개로 아무 설명 없이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문가의 그런 그 의견이 아니죠. 전문가의 자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는 저희 의료진들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 병원이에요. 그 뭐 비용 뭐 이런 거 환자한테 비용을 더 많이 받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병원이 아니고 정직하게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